2024년 10월부터 퇴직연금에 대한 포장이사가 가능해집니다. 퇴직연금 증권사로 옮기고 싶었는데 또는 다른 금융기관을 옮기고 싶었는데 그동안 투자하고 있던 것을 다 팔고 현금인 상태에서 움직였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투자하고 있던 대로 그 상태 그대로 들어서 옮길 수가 있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연금으로 행복한 그날까지 연금닥터 김용택입니다. 이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사 방법이 있겠지만 이사할 때 부모님들이 꽤나 고생 많이 하시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요즘 포장이사라는 제도가 잘 돼 있잖아요. 포장이사를 하시게 되면 그냥 집에 있는 것들 대략적인 정리만 해놓으시면 포장이사 업체가 와서 그 쌓여져 있던 그대로 옮겨서 이전을 해주는 것. 이걸 포장이사라고 하죠. 포장이사처럼 퇴직연금도 현물 이전이 가능해집니다. 2024년 10월부터 퇴직연금 현물 이전 제도가 본격 도입이 됩니다. 퇴직연금 현물 이전은 실물 이전이라고도 좀 불리는데요. 퇴직연금 이전 시 가입자 요청에 따라서 기존에 운용 중인 상품을 팔지 말고 매도하지 않고 이전받을 다른 회사의 계좌로 실물 그대로 투자하고 있으면 투자하고 있는 그대로 실물 그대로 이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은행에 내 DC가 있어 또는 IRP가 있어 그리고 거기에 예금 상품을 투자하고 있고 주식도 사고 있고 펀드도 사고 있다라고 쳐볼게요. 그런데 B라는 증권사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이전을 하려고 했더니 이걸 팔아야 되는데 예금 만기가 아직까지 남았고 또는 주식을 거래하고 있는데 마이너스나 있고 이 상태를 팔고 나서 현금화한 다음에 넘겨왔어야 됐단 말이죠. 그런데 10월부터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 투자하고 있는 주식 상품 그대로 또는 예금 상품 그대로 고스란히 넘겨올 수가 있어지는 겁니다. 혹시 망설이셨던 분들 있으셨나요? 그 망설임을 이제는 현실로 좀 바꿀 수가 있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망설이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나 마이너스 나고 있는데 플러스 난 다음에 옮기면 안 될까? 또는 예금 상품이 있는데 아직까지 만기가 안 끝났어. 그래서 이자를 못 받을 것 같아. 그 이자를 다 받으려면 1년 더 남았는데 아직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모를 때 이럴 때 고스란히 옮길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10월부로 시행이 되고요. 현물 이전이 가능한 유형은 동일한 유형의 퇴직연금 제도 내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만 변경할 때 그럴 때 현물 이전이 가능한 겁니다. 퇴직연금 제도 내에서 그러니까 DB는 DB로 DC는 DC로 IRP는 IRP로 동일한 퇴직연금 제도 내에서 이렇게 이전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DC에 있는데 IRP로 옮기고 싶어 그러면 현물 이전이 가능하려면 같은 퇴직연금 사업자 내에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증권사에 있는 DC를 B증권사에 있는 IRP로 옮기는 거는 언제든지 가능한 거죠. 당연히 가능한 거고 그런데 A란 은행에서 B증권사로 옮기려면 DC에서 IRP는 못 간다는 얘기죠. DC에서 DC로 옮겨와서 DC에서 IRP로 옮겨가야 되겠죠. 현물 이전이 가능한 상품으로는 조금 약간 분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전 받는 금융회사와 이전해줄 금융회사에서 같은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현물 이전이 가능하겠죠. A라는 회사에서도 삼성전자를 매매할 수 있었죠. B라는 금융회사에서도 삼성전자를 매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현물 이전이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런데 A라는 금융회사가 삼성 뭐뭐뭐뭐뭐뭐 펀드를 매수 매도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B라는 금융회사는 삼성 땡땡땡땡땡 펀드는 취급하고 있지 않아.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현물 이전이 불가능할 수 있겠죠. 기존 금융회사에 10개 정도의 상품을 매수하고 있다라고 치면 그 중에서 이쪽 B라는 금융회사에 현물 이전이 가능한 게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5개는 현물 이전이 가능하고 5개는 현물 이전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 현물 이전을 이쪽에서 요청을 했을 때 A라는 회사에서 어떤 대답을 주냐면 이 5개는 현물 이전이 가능하지만 5개는 현금화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다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경우에는 일부는 매도해서 현금화시키고 일부는 현물로 넘어갈 수 있는 점이 되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제도가 정말 좋은 것은 뭐예요? 나는 평소에 좀 약간의 공격적인 투자 또는 적극적인 투자 수익률이 좋은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그냥 우리 회사 연결되어 있는 은행에 그냥 DC가 있는 거야 또는 IRP를 고속 가입해야 된다고 해서 가입을 한 것뿐이야
근데 나는 증권사에서 운용을 하고 싶다. 또는 증권사에서 가입을 한 것뿐인데 은행으로 이전하고 싶다. 또는 보험으로 이전하고 싶다. 이런 니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각의 금융기관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생각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옮겨가고 싶을 경우엔 언제든지 기존엔 좀 약간 제약 조건이 많이 있었다면 포장이사가 가능해짐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내가 옮길 수 있는 터전이 되었다. 편리성이 많이 늘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물 이전 가능한 것이 실행됨에 따라서 각각의 금융권에서 정말 치열한 자산 이탈 경쟁이 날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지키려고 할 것이고 뺏어가려고 하는 회사들은 엄청나게 우리가 좋아요 하면서 뺏어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영상에서 언제든지 말씀을 드리듯이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은행, 보험권보다는 증권사 쪽이 낫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만 증권사가 좀 더 투자를 하는 데는 훨씬 더 좋겠죠. 많은 인프라가 있고 많은 투자 포트폴리오가 있으니까 그랬을 때 나는 다양한 투자를 권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증권사로 넘어오고 싶은데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투자를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할 때는 넘어오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지금 막 퇴직해가지고 바로 연금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당연히 은행이라든지 보험사라든지 아니면 내가 증권사에 있더라도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좀 길게 보고 투자를 해서 약간의 자산 증대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하겠죠.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주식형 펀드를 투자한다든지 기간이 좀 긴 채권을 투자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자산이 차곡차곡 늘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직연금의 수탁권은 은행들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은행에다 투자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대부분 예금형 상품이라든지 원금보존형 상품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이 불어나는 데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손실의 위험이 있겠지만 적극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증권사에다가 운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이러한 내용들 또 궁금하시거나 나는 자신이 없어 좀 더 어드바이스를 받고 싶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1600-0456으로 전화주셔서 연금닥터와 한번 상의해보시고 그 다음에 운용을 하셔도 늦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포장이사가 된다라는 주제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너무 힘들게 이사하지 마시고요. 포장이사 하셔가지고 깔끔하게 그리고 좀 더 깨끗하게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내용들은 항상 댓글란에다 좀 적어주시면 반영해서 영상 찍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연금으로 행복한 그날까지 연금닥터 김영택이었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